오늘 국내 복귀 기업 지원 정책 공모 설명회가 있는데요. 대구시가 올해 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국내 복귀 기업 누구 되는지 하고 대구만의 특화된 어떤 전략이나 뭐 전술 뭐 시책 뭐 이런 게 있습니다. 예, 예. 해외에서 국내 유턴을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용지 그리고 인력 R&D 세제를 파격적으로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내에 들어와서 대구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 우선은 대구에 본사를 둔 기업들의 해외 공장들 한 지금 두세 개를 대상으로 해서 국내 유턴을 협의하고 있고 이것이 되면은 이것을 모델 삼아서 전국 단위의 기업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. 대구의 특화 산업, 대구만의 어떤 그 강점이 있는 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. 그 산업과 연계된 해외 기업들도 좀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유치를 할 계획은 어떠신가요? 그렇습니다. 우리가 전략 산업으로 앞으로 키워 나가려고 하는 미래형 자동차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또 의료라든지 이런 분야와 관련돼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기업들이 집중 유치 대상이 될 겁니다. 네, 됐죠? 네, 감사합니다.